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오프닝, 엔딩 댄스가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5편을 선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오프닝과 엔딩에서 이 나왔던 춤들이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을 선정해봤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상과 노래를 다 담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로만가 선생, 오프닝, 엔딩 둘 다 포함입니다. 솔직히 춤이라고 봐도 될까 싶기는 하지만 등장인물이 사기리에 귀여움 어필이 폭발하는 장면으로 꽤나 인상적입니다. 오프닝에서는 방에서 혼자 앙증맞은 춤을 추게 되고요. 엔딩에서는 세탁기 돌리는 중의 모습과 이 중간에 예 하는 부분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모로 귀여움을 많이 어필하고 있죠. 이를 활용한 패러디 영상도 종종 나오기도 했었고 노래 또한 오프닝, 엔딩 둘 다 취향에 잘 맞고 하다 보니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카니발 판타즘. 개그 1색인 본편에 걸맞는 오프닝 곡이죠. 묘하게 중독성 있는 박자감과 댄스가 나름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타임은 캐릭터들의 총집합, 이 단체 댄스가 여러모로 인상이 남고요. 배경이라든지 이 캐릭터의 성향을 잘 보이는 여러가지 연출 등 오프닝 장면도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강했죠. 다음은 혈계전선.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단체 댄스가 인상적입니다. 개개인별 파트 또한 독특한 춤들을 선보이고 있죠. 흥겨운 노래에 맞춰 단체 댄스 파트가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으로 이건 역시 다른 애니메이션에 여러가지 패러디가 나오는 등 나름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노래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명탐정 코난. 곡 영상보다도 짤방으로 나왔던 이 댄스 부분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국내 방영 시에도 곡 느낌은 잘 살린 채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원판보다는 국내판으로 기억이 더 남네요. 노래 내내 진지한 표정의 코난이 추는 이 파라파라 댄스가 여러모로 기억에 남고 나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애니메이션 곡 댄스로 치면 가장 유명했지 않나 싶은 부분이죠. 작품과 댄스의 선풍적인 인기로 각종 패러디 및 코믹 행사 등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작품의 인기가 많이 식었고 오래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인기도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인기도를 자랑했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등에서도 여러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당시의 인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등 여러모로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프닝, 엔딩, 댄스가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5편 선정해봤습니다. 뭐 이건 외에도 댄스가 기억나는 작품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작품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네요. 영상 자체에 노래와 함께 해당 장면들을 넣고 싶기는 하지만 저작권 크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 조금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